국토교통부가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해 전국의 조정 대상 지역을 어떻게 정리할지 관심입니다. 대구의 경우 일부 지역을 남겨두고 해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시는 주택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다며 전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12월 대구시 모든 지역이 주택 청약과 대출, 세제에 규제가 가해지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대구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고 지난 4월 기준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6,800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졌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청약 경쟁률은 0.89:1로 특별시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부동산 거래량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때보다 82%나 줄어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시장 지표가 조정 대상 지정 기준에서 벗어나 전면 해제가 필요하다는 게 대구시 입장입니다. 지금보다도 더 시간이 끌게 되면 주택시장이 너무 경직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6월에는 당연히 해제를 해서 이걸 해제를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LTV 같은 경우가 이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수요를 일부 회복할 수가 있고요.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시장 중심으로 결정되고 있고 지역 시장에는 역효과를 내거나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수도권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서 민간에서 집을 덜 지어 공급이 부족했지만 대구에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11만 가구가 분양돼 공급 과잉입니다. 지역 실정을 제대로 봐달라며 중앙정부의 조정 해제를 여러 번 건의했지만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국토부 장관께서 인수위원회 계실 때부터 건의를 해왔고 또 지금 경제부총리님 또 얼마 전에는 또 국회의원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때 전국 조정대상 지역의 지정과 해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와 세종 등에서 해제 지역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구 단위나 동 단위로 일부 지역을 남겨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구시는 신규 택지 공급을 중단하고 건축 심의를 강화하는 등 자치단체 차원의 공급 억제력은 한계가 있다며 대구 모든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